3표 3. 편이? 자, 보겠습니다. 3. 아,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each course. 각각의 코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스코피아는 modernized meal preparation, 식사 준비를 현대화했죠. by 뒤에 divide A into B가 뭐야? A를 B로 나누다. 그의 부엌을 다섯 개의 다양한 구역으로 나눔으로써 식사 준비를 현대화했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쭉 나온다. 첫 번째 섹션은 뭘 만들었죠? 차가운 음식을 만들고 organize, 준비했죠. 전체 주방을 위한 supplies, 용품을 준비했죠. 두 번째 섹션은 take care of가 뭐니? 뒤에 사람이 오면 돌보다, 사물이 오면 처리하다죠. soup, 야채, 후식을 처리했죠. 세 번째는 deal with, 뭐야? 다루다. 다뤘습니다. 요리들을. dishes, 선행사가 복수니까 that 뭘구요? 요리가 구워지니까 수동태죠. 구워지고 grilled, 석쇠에 그을리고 튀겨진 요리를 다뤘죠. 네 번째 섹션은 단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념에. 마지막은 빵을 만들기 위한 곳이었어요. 네 부분 안 꼽았다. 자, 그 다음에 디스가 있으니까 뭐 나오니? 괜찮아. 디스가 있으니까 문장 삽입이 되겠죠. 자, 이 시스템이 뭔지 맞춰봐라. 이 시스템은 하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부엌들이 그들의 요리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게 했습니다. 어이, 할 거 허용하니까 올라오는 목적격 보호로 뭐 나와? 투가 오죠? than in the past, 과거보다. 자, 이 시스템이 뭐야? 이 시스템 앞에서 찾아보세요. 구형을 넣어서 식사는 그렇지. 앞에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다. 부엌을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눔으로써 식사 준비를 현대화한 거죠.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예를 들면 연결사 괄호치고, 연결사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문법이 되겠죠. if 동그라미, ordered 밑줄, 그 다음에 노란색 밑줄 쳐. would cook, 그 다음 would make 밑줄. 자, 과정법 뭐니? if 주어 과거동사, 우시쿠마 동사원형, 과정법 과거. 해석은 했다면 했을 텐데야, 한다면 할 텐데야. 한다면. 그쵸. 한다면 할 텐데죠. 자, 해석 시작. 만일 한 손님이 달걀 플로레틴을 주문한다면야, 예를 들면, 한 구역은 달걀을 요리할 것이고, another, 또 다른 구역은 양념을 요리할 것이고, yet another, yet, 뭐야? 다음. 또 다른 구역은 반죽을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수석 주방장이 그 요리를, 요 단어 내용상 중요하다. assemble, 뭡니까? assemble. 모으다. 그쵸. 모으다, 섞다. 그 요리를 섞을 겁니다. 그것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제공되는 거니까, 수동태죠. 이시 뭐야? 요리죠. 그쵸? 요리가 제공되죠. 이 시스템은 so that 동그라미, so that 구문이고요. 이거는 문제 나온다면 so 대신에 to 쓰고 맞냐 틀리냐 나올 수 있다. to that은 아니죠. 이 시스템은 너무 효율적이라 그것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오늘날 많은 식당들에서.
자, 이 페이지에서 순서가 나올 수 있는데 번호 몇 개가? 처음부터 예시 앞까지 1번 쓰고요. 그 다음에 예시부터 두 문장, 아니다, 예시 문장만 then 앞까지 2번, then부터 두 문장 합치자 3번. 뭐야, 여기 아까 거의 혹시 나눠져 있는 건 똑같은데요? 그래? 뭐가 나눠져 있어? 아, 그 책에? 책에도 아, 크레스트까지 있고. 몇 번이야? 거기는 문장이? 문장이? 여긴 1, 2, 3번. 거기 문장 몇 번이야? 그래서 여기 네 개 있어요. 그 this system was so this system was so efficient 거기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세 목표. 알겠어? 순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몇이냐? 본문 몇이냐? 4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4. 또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에스코피어의 스타일에는. 그러면 앞에는 장점이 나왔다는 얘기지. 어떤 장점이 나왔지? 그쵸, 써볼게요. 에스코피어 스타일의 장점인데, 아니야, 그거는 점이고.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 신속함. 그렇지, 효율적이라 요리 속도가 어떻게 됐니? 요리 속도가 빨라졌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즉, 그 요리는 뜨겁게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뜨겁게 하면 hot를 니 아니야? 왜 하시야?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저번에. serve는 5형식 동사로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돼서 뒤에 뭐가 나온다? 주격, 보어, 형용사가 나온다. 했어, 이거? 아, 이거 중요하다. LY 안 돼요. 써. 두 번째는 뜨겁게 제공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요거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계속. 이것은 재밌는 변화였습니다. For those who. Those who가 뭐야?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Be used. 명사하면. 뭐야? 요거에 익숙해지다가 되겠지. 그쵸? 차가운 뷔페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에게 재밌는 변화였죠. 에스코피어는 생각했습니다. 대비하라고요. The flavors of food were stronger. 음식의 맛들이 더 강해진다. 언제? 식사가 뜨겁게 제공될 때 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도 hot. hot리 안 되죠. 자, 드디어 서술형이다. 표시하시고. 왜 서술형이니? 뭐야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죠? 이것은 appeal to가 뭐죠? 뭐뭐에 매력 있다, 호소하다. 그의 고객의 sense of taste, 미각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sense of smell, 무슨가? 후각에도 pleasing,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봐봐.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랑 B는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ing 동그라미, 무슨 구조?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요 뒤에 게 중요하죠. 그래서 pleasing, 얘는 잘 붙여. 자, 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뜨겁게 제공되면 뭐를 만족시켜? 무슨가? 미각과 후각을 만족시키는데,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죠? 후각입니다. 후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몇몇 과학적 사실들은 뒷받침합니다. 에스코피아의 요리 방식을. 음식이 뜨거우면
그것의 molecules, 분자들은 활동적이 되고 계속 evaporating, 증발되죠. 공기 중으로. 과학적 증거가 뭐예요? 분자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고 증발이 돼요. 그 다음 이것은 문장 삽입되겠죠? This is why가 뭐니? 그 이유? 그 이유 A 뭐 비동사 why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건 연결사야. 그래서 문장 삽입이고 이거 나올 수 있어. Why냐 because냐. Because는 절대 안 되죠? 물어봐야지. 뭐 비동사 why는 원인 결과야 결과 원인이야? 원인 결과. 그래서 원인 결과. 뭐 is because는 반대죠? 결과 원인. 오케이. 그래서 뭐의 링이다. 끓고 있는 토마토 소스는 재빨리 부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의 뭐로? scent 냄새로. 알겠어? 여기 taste 아니야. scent야 냄새. 그 다음 반면에 연결사 두 개 있다. 걸어친다. On the other hand랑 therefore 두 개 빈칸 채우기입니다. 연결사 있는 문장은 문장 삽입이고요. 근데 therefore 이 문장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문장 삽입은 아닙니다. 마지막을 잘 안 나오죠. 반면에 차가운 음식의 분자는 less야, more가 아니고요. 덜 활동적이 돼서 더 적은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죠. 내보내지니까 무슨 태? 수동태고요. 잠깐만. 그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 문자는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올 텐데 정 안 틀리면 어떻게 찍으라고? 뒤에 명사 있으면 뭐야? 능동. 명사 없으면 수동 하면 거의 맞습니다. 봐봐, 뒤에 명사 없잖아. 그럼 수동.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후각이야. sense of smell이다. 후각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다. get to 믿죠. get to가 뭐야? 하게 되다가 되겠죠. 자, 요 페이지도 순서라고 쓰고 별표 쳐. 이 페이지도 여러 번 읽어본다. 여기 마저 쓰자. 자, 분자가 증발이 돼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돼? 냄새가 공기 중에 확산되는 거죠. 이게 과학적 근거죠. 자, 본문 정리 오로 간다. The smell of food, 음식의 냄새는 또한 돕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즐길 것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자, 보자. prepare 앞에 to를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요. help의 목적격 보호잖아.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이나 to 됐죠? 준사용동사죠. 그 다음에 할 거 준비해. 할 거니까 prepare 뒤에는 뭐만 나와? to만 나오죠? 표시했어? 우리가 여기 잘 봐. 우리가 taste a bite 한입 맛보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의 냄새를 통해서. 자, 많은 학교에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물어봤어. 이시 뭡니까? 객관식으로 낼게. 찍어봐. The meal. 이리 와. 음식을 즐기는 거 아니야? Bite. 한입. 이봐. 식사야 한입이야? 1번. 그렇지. 식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것은 만듭니다. The glands in our mouth. 우리 입에 gland가 뭐니? 침샘. 어? 침샘이 produce saliva. saliva. 침을 만들도록 만듭니다. make.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보다 왔다? 동사 뭐냐? 이것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의주동 표시하시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죠. 왜 맛있는 음식이 때때로 묘사되는지 뭐라고? mouth watering 뭐예요? 군침 돌게 하는 으로 왜 묘사되는지를 설명하죠. 예를 들면 또 괄호치고 문장 삽입이야. 스테이크가 요리될 때 높은 온도에서, 아 여기도 어휘다. high 이거 대신에 low 쓰고 맞냐 틀리냐? 아니죠. high야. 파란색은 어휘. 높은 온도에서 요리가 될 때 more of its juices 그것의 즙에 더 많은 부분이 증발이 되죠. 이것은 this가 있어 문장 삽입. 맛있는 냄새를 만듭니다. 공기 중에 once 뭔 뜻이야? once 일단 뭐뭐 하면 그렇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냄새가 우리 코에 도달하면 아 이것도 reach 뭐뭐에 도달하다 해서 뭐뭐에 to를 쓰고 싶은데 돼야 안 돼? 돼요. 절대 안 되죠. 냄새가 우리 코에 도달하면 우리 입은 침을 만들게 되죠. That 관계 대명사 선행사는 saliva. 그 침은요 단수니까 makes s가 붙었죠. 그 침은 스테이크가 더 맛이 좋게 합니다. 역시 make가 사역 taste 동사 원형이고요. better 위에 왜 써봐 왜요? 돼 안 돼? 안 돼. 왜? 그 앞에 make 때문에. 아니죠. 테스트가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뭐 나와? 보어 형용사. 형현아 감각동사 다섯 개 시작. 보이자. look 들리다. sound 냄새나다. smell 맛이 나다. taste 느껴지다. feel 뒤에는 뭐 나와? 보어 형용사. 오케이? 에스코피어는 원 오브 더 복수명사죠. 뭐뭐 중에 하나. 최초의 주방장들 중에 한 명이었죠. 여기 복수야. 이 사실들을 이용했던 take advantage of 뭐뭐를 이용하다. 아, 이 사실들 뭐죠? 앞에 나온 요 과학적 근거죠? 이 전체 내용을 봤죠. 그래서 이것도 문장 삽입 쓰자. 문장 삽입. 그의 가장 유명한 레시피스 요리법 중에 많은 것이 그것들의 냄새에 의존했죠. 특별한 먹는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투야. With his innovation in cooking, 요리에서의 그의 innovation 뭐야? 혁신으로. 아 요것도 밑줄 아니면 어휘 문제 아니면 빈칸 채우기. 내용 설명. 레볼루션이랑 innovation이랑 다른 거. 레볼루션의 혁명. 요거 혁신. 혁명이 좀 강한 거. 좀 약한 거. 그 다음에 서술형 표시하시고. 자, 요거는 조금 외운다. It is no wonder that. 시작. It is no wonder that. 외워. 시작. It is no wonder that. 뭐야?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that 이하는 놀랄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that 이하는 확실하다, 틀림없다. 또는 확실히 that 이하다. 당연히 that 이하다. 뭐 생략 가능? It is 생략 가능하고 that도 생략 가능. 그냥 no wonder 블라블라 해도 돼요. 그래서 no wonder 하면은 certainly로 알아두시면 돼요. 확실히 또는 뭐 surely
확실히 에스퍼피어는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주방장들에 의해서. 엄청 짜다. 무슨 뜻이에요?